자, 오늘은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하셔야죠. 안녕하세요. 장터 위탄병원 대표 원장인 육의콘입니다. 저는 내과 원장 이화영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돈 많이 벌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러시죠. 돈 많이 버셨나요? 오늘 별로 많이 못 벌었어요. 아, 하루 종일 바빴네. 저도 바쁘긴 바빴는데. 제가 오늘 이거 하는 이유는 저도 궁금한 게 있고 여러 일반 사람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. 혹시 게임을 잘하면 복강경 수술을 잘한다는 썰들이 있는데 혹시 정말 그런 것 같으신지? 원장님도 학창시절 때 게임을 많이 하셨나요?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그때는 한창 갤러그가 유행해가지고 그거 안 한 사람 정말 간첩이었고요. 저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이 한창 유행해가지고 또 한번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?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모니터상에서 뭐 게임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.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벽돌 격파 그리고 또는 뭐 갤러그. 그래서 저는 갤러그가 재밌었어요. 그래서 한번 완판한 완전히 깬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외과 트레이닝 시절 그리고 전문의 따고 난 뒤에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저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짧게 풀 때 스타크래프트를 집에서 짧게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밤을 세워서 하셨던 것 같은데 한때 뭐 주말에 시간 날 때는 밤 늦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애들 우리 아들내미를 가르쳐서 1대2로 게임도 해보고 세부자가 열심히 하셨죠. 했었어요. 그때 컴퓨터 세 개를 만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. 확실히 저 개인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. 2007년도 2월 달에 미국 외과 학회진 Archive of Surgery라는 잡지에 이 복강경 수술을 트레이닝하는 레지던트들의 그 수기 학습 곡선과 평소 그 레지던트들의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얼마나 해봤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게임을 잘 했던 그런 레지던트가 수기를 훨씬 빨리 익히는 것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이 어떤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수술 필드를 손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모니터를 속에서 수술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전자 게임 같은 분위기에 익숙한 레지던트 트레이닝하는 의사들이 훨씬 배우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빨랐던 것 같아요. 게임을 하면 복강경 수술 잘하는 거랑도 상관이 있겠지만 게임을 잘하면 내시경도 당연히 잘하겠지요? 맥락은 비슷합니다. 제가 지금 참 열심히 해왔고 리딩골도 속하지만 이 내시경에서 수술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10년, 13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맥락이 없었습니다. 제가 중간에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네요. 너무 ESD랑 본인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자랑하시는 건 좋긴 됐나요? 하지만 그럼 저거가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배워야 되나요? 저거 치료 내시경을 하려면 게임도 좀 배우시고 하시는 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. 제가 시술할 때 오세요. 와서 좀 배우시면 됩니다. 아니 게임을 배운다니까 게임을? 지금은 늦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나이 들어서 게임 배우면 진도가 느립니다. 거기 빠져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겠죠. 네, 결론적으로 말하면 게임을 잘하면 외과 술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행히 2007년도에 나왔던 그 미국 외과 학회지에 나온 데이터가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. 믿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